삐키 액정 깨졌을 때 유형. 엄마한테 혼났다.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. 야, 오비키! 이게 뭐야? 아이폰 사달라고 사줬는데 그 비싼 거를 다 박살을 내놓고, 어? 아니라. 아우, 정말, 진짜. 아, 난 죽었다. 아, 망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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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. 나 망했어. 하하, 망했어. 왜 그래? 큰일 났어? 핸드폰 액정이 나갔어. 헐, 어떡해? 망했어. 그래서 폰 안 돼? 폰 되네. 다행이다. 구독. 용돈 모아둔 걸로 고쳐야지. 이렇게 해서 총 8,500원 나왔어. 아, 아저씨, 저 핸드폰 액정 깨졌는데요. 아이고, 완전 박살이 나버렸네. 이거 고치려면 얼마 들어요? 최신 아이폰이네? 엄청 비싸 불어. 제 전재산이 이건데. 아이고, 이 돈으로 다 안 돼요.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모를까. 보험이요? 엄마한테 살 때 보험 들어놨는지 한번 물어봐요. 안 돼요. 저 엄마가 알면 죽어요. 아이고 참. 공짜폰은 없어요? 공짜폰? 있지.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엄마를 불러오셔야 핸드폰을 살 수 있어. 공짜인데 엄마를 불러와야 해요? 그 핸드폰 번호 등록도 해야 되고 통신사 문제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오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야, 너는 폰 사준 지 그 얼마나 됐다고 폰을 깨먹어. 조심 좀 하지. 아니 손이 엄청 없어가지고 들어야 될 게 엄청 많아야 돼가지고 떨어뜨렸어. 그러면 주머니에 넣든가 아니면 가방에 넣어놓든가 해야지. 그래서 너네 새 거 뭐 안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. 새 거 사주면 뭐하니? 다 얼마 안 가서 망가뜨려버리는데? 너 그럴까봐 보험 들어놨잖아, 살 때. 헐, 보험. 그거 한번 알아볼게. 액정 깨신 거 보상 되나 안 되나. 다음날. 고쳐졌다. 보험이 있었으니 망중이지. 너 한 번만 더 깨뜨려 먹으면 그때는 돈 내고 고쳐야 돼. 안 그럴게. 소중히 다룰게. 아이고, 내 소중한 폰아, 앞으로 더 소중히 다룰게. 미안해. 떡볶이 먹을래? 응! 서로 손잡고